안녕하세요. 성우 안소연 안잡입니다. 며칠 전 강노랑님께서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를 꼭제 목소리로 듣고 싶다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는데요. 시한 편만 소개하자니까 좀 짧아서요. 한편더 준비했습니다. 제가 10대 소녀 시절에 참 좋아했던 시인데 파랑새의 작가로 유명한 프랑스의 모리스 메테를링크 시입니다. 제목은 어느 날 그이가 돌아온다면. 많이 슬프지만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잔뜩 분위기 잡고 읽었는데요. 마음에 드실지 어떨지 두근두근 하네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어느 날 그이가 돌아온다면, 모리스 메테를링크. 어느 날 그이가 돌아온다면, 뭐라고 말할까? 그이에게 말해줘요. 죽도록 기다렸노라고. 그이가 날 몰라보고 또다시 묻는다면, 누이처럼 그이에게 말해줘요. 어쩌면 그이가 괴로워할 테니까. 당신이 어디 있는지를 그이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이에게 주세요. 내 금반지를. 아무 대답도 말고. 방이 왜 이리 쓸쓸한지 그이가 알고 싶어 한다면 그이에게 보여줘요. 꺼진 램프와 열려있는 문을. 그때 그이가 임종의 순간을 묻는다면 그이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그이가 울까봐 내가 미소 짓더라고. 네. 오늘 읽어드린 시가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과 공감의 표시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의 낭송을 혹시 또 원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